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나오면요. 자, 시동 거시고. 자, 깜빡이 켜졌으면 꺼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도로에서 시작하니까 기어는 N까지 만드시고 기어 잡고 있고 핸들 왼쪽 잡고 왼쪽으로 봅니다. 자, 무리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자, 뭐 급할 거 없습니다. 여유있게 출발하셔도 돼요. 뭐 빨리 출발 했다고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안전하지 않으시면 기다리시고. 자, 이제 기어를 넣고 자 출발합니다. 자, 출발 신호 끄고 다시 좌측 깜빡이 왼쪽 보고. 이때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실 때 2초 뒤에 켜셔야 돼요. 바로 연달아 켜시면 감점될 수 있어요. 아셨죠? 예. 2초나 3초 뒤에 넉넉하게 켜셔야 돼요. 자, 깜빡이 끄시고. 이게 출발 신호는 전자 채점이고 그다음에 진로 변경 신호는 수동 채점 감점 항목이기 때문에 전자 채점은 이렇게 나름 원칙대로 했지만 이 컴퓨터가 인식을 감점 주는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가지고 아니면 바로 그냥 한 번에 나가셔가지고 깜빡이 바로 끄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500m 전방 우회전. 자, 여기서 마찬가지 지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 유지하셔야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바로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300m 우회전. 미리 키시고. 자, 오른쪽 안전하긴 하고 진로 변경 껐다가 우회전 깜빡이 바로 키시고 1초 안에 우회전입니다. 자, 사람 없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그죠? 합류 구간이니까 왼쪽 보고. 네, 없으면 들어가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전입니다. 30km 구간. 약 100m 앞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우리 보고 여기입니다. 여기 혹시라도 일반 차들이 빵 해가 놀래가지고 속도 올리시면 실격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지턱은 32만 원으로 보시고. 멈추면 중립. 스마트폰 본 모양이네요. 자, 어린이 보고요. 자, 횡단보도 앞에서 당연히 정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횡단보도 스탑. 좌표, 차고, 출발. 마찬가지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 하고 확인하고 출발.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격됩니다.
500m 우회전. 30 안 넘게 조심하십시오. 제가 30 넘었거든요. 실격되니까 조심하십시오. 10m 이상을 가면 실격됩니다. 31km로 10m를 넘어가면 실격된다는 거. 자, 300m 우회전. 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자,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정지 안 해도 됩니다. 서행으로. 단 합류 구간이니까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오른쪽 끝차로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좌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30m 진행해서.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아직 끄지 마시고 깜빡이 끄시고.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60km 구간입니다. 50km 이상 속도 유지. 자, 15초 중에서 5초를 유지합니다.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자, 왼쪽에 차 없으니까 빨리 진로 변경할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없을 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아, 지금 깜빡이 좀 빨리 껐어요. 3초 뒤에 끄셔야 돼요. 깜빡이 너무 빨리 끄면 또 감점 줄 수 있으니까. 500m 전방에서 다 회전. 자, 300m 앞 다 회전. 자, 왼쪽으로 진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깜빡이 미리 킵니다. 30m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m 좌회전.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껐다가 바로 켜야 됩니다. 1초 안에 껐다 바로 켜고. 자, 멈추면 중립. 기어넣으시고 출발. 좌회전. 좌회전입니다. 30m 이내에서만 키시면 됩니다. 뭐 32m, 33m. 앞에 전방 차 놓죠. 자, 여기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일정지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정지입니다. 그리고 우측 깜빡이 켜고, 그죠? 지금은 진입을 못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요. 그래서 뭐 예선면허 시험장은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주행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뭐 여기까지만 오면 다들 합격하시니까. 예선면허 시험장 도로주행 코스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좀 많다라는 거, 요거 잘 주의하셔서 진행하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다들 자신감 있게 파이팅 하셔가지고, 모두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자, 파이팅!